자, 혜민, 재점검할 거 있고요. 전번에 통과를 못 하셨네요. 자, 그래서 요거. 아니, 뭐 읽어. 무조건 읽어. 여기 답이 us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점검 할 거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이런 문제는 늘 똑바로 틀린 부분 있으면 똑바로 고쳐 읽고 우리말로 해석해 달라 그럽니다. 3번. I have two cats. He or cute. 틀린 곳이 없다.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나는 두 개의 드세요. 두 개의 고양이들을 나는 두 개의 강아지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귀엽다. 강아지는 아니고 고양이겠지. 데이는 뭐 대시웠어요? 투 캣. 더 투 캣 대시웠고요. 그래서 4번. I have a car. I like its color. 그들을 읽었다. 틀린 데 없다. 무슨 뜻?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의 색깔이 마음에 든다. 오케이. 그다음 5번. 밖은 춥다. 왜 안 읽어요? 아, it is cold outside, so I'm home. 오케이. 그래서 밖은 춥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거야.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나?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뭐. 근데 얘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 자, 선생님이 지금 뭐에다가 표시해 놨어요? 인칭 대명사죠. 그쵸? 격을 얘기해 주세요. 초록색으로 써 있는 것들. 얘는 소유격. 넌 주격. 넌 주격. 예예예. 여기 색깔이 안 맞게. 여기 데이. 데이와 큐트 할 때 데이. 누가 그들이 뭐한다 귀엽던데 목적격인가요? 주격. We 주격. I 주격. It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 아, 그것의 것입니까? 아니요. 소유격. 오케이. 그 다음에 I 주격. 근데 It은 뭐가 아니다. 인칭 대명사가, 아, 비인칭 주어가 아닙니까?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그 말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알맞은 거 쭉 놓고 우리말로 하나씩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re you a policeman? 무슨? 너는 경찰관이니? 계속해서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이 뜻은 우리는 지금 공항에 있지 않다. 지금 공항에 없어. 그래서 they are 아, 이게 day로 보이는군요. There are
factories in this city. 왜 뜻은? 큰 공장들이 있다. 이 도시에. 이 도시에 큰 공장들이 있다. 계속해서. I like this book. They are interesting. 얘는 왜 안 읽어요? Books. 왜 뜻은? 그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그것들은 흥미롭다. 5번.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뜻은 자러 가자. 자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5번. 5번이 됐네요. 오케이. 또 그 녀석이네요. 뭐예요, 얘? 비인칭 주어죠. 잠깐만 단어 시험 친 거 좀 내릴게요. 자, 샌디에고는 뭐 쓸 줄 몰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걔는 포함 안 하고요. 뭐 단어 틀릴 게 있어요? 다섯 개 틀렸습니다. 고쳐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아 4번에 1번, 이 가게에 프린터기가 있나요?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A printer in this shop. 그 다음에 잭과 미나는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Jack and Mina are not my cousins. 오케이.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There is not an elevator in this building. 오케이. 여기에 왜 is not 하면 왜 안 되나요? 두 명이라서 they are not my cousins랑 똑같은 규칙을 따라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그들의 반친구다. He is their classmate. There는 무슨 격? 소유격.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다. That t-shirt is hers. 오케이. Hers는 무슨 격이고? 소유격 대명사. 그러면 뭐하고 똑같다? Her t-shirt.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의 1번. Your parents 안 만기로 왔자. 그러니까 안 만기로 왔자. Are they in the garden 하고 똑같은 be 동사 써야 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Garage.
예, 그 다음에 오늘은 토요일이다. Saturday today. 예, 1, 2, 3 중에 몇 번이 틀렸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에? 다. 누가? 우리들의 차가. 언제? 지금. 어디에? 차고에. 뭐 한다? 없다. 이 문장에서 붙어 있어야 될 건, 우리들의 차가 없다네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our not이란 것도 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뭐? 하다시죠? 누가 하다시죠? 여기서 하다시는 없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녀석인데 누가 하다시죠? not? 아, not이 없다라는 하다시야? 새로운 이론인데 비동사 비동사 나는 안 보이는데 나의 차 우리들의 차 나의 차 앞만 길어봤자 우리들의 차 앞만 길어봤자 우리들의 차는 여러 대야? 알겠어. 우리들의 차 여러 대라고 해도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좀 고쳐주세요. 막난 이런 건 처음 봐. 막 아우 뭐 그냥 단어를 그냥 막 때려 넣으면 그냥 문장이 되는 거야? 순서 상관없이? 한번더 해야 되겠네. 나의 차, 우리들의 차, our car that now.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유 도저히 그냥 못 넘고 가겠어요 이거는 죄송감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완성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 뭐 마침표가 있으니까 분명히 문장이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따라줘야 되겠지, 그치? 공부 좀 하고 와. 내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상한 선생님. 자, 재점검할 것들. 분명히 너뭐 이거 유튜브 보고 공부했잖아. 기억이 잘안 납니까? 다시 한번 보고 기억을 되살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 아까 얘기했듯이 하시고요. 오케이. 자, 다음씩 너는 보자. 한 명씩 뭐 해야 되는지 보자. 서인은 다 됐어. 17이고 그 다음에 재우 단어고 잠깐만 동원이는 너 교재 시험 치고 다쳤어? 예? 가야 된다 오세요 잠깐만 여기 누나 먼저 할게 재우 다 고쳤어? 아직 덜 고쳤어?
서희야 이거 하고 간다니까? 남은 거? 맨날 뭐 난 전과목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전과목을 잘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데 뭐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but 뭐라고? 이거? 뭐였어요? 앉아있는 동안 안 했습니까? 이상한 생전 처음 보는 거 이런 거 없고요. 재점검 하겠고요. 너, 난 뭐 맨날 끝내는 게 없냐? 재점검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너 14오늘 원래 단어 시험까지 쳤어야 됐는데 다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미는 단어를 완성했나요? 다 못했죠. 재우가 먼저 왔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우는 어 알아. 성취도 확인 이때 해야 되는데 설명할 게 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꼭 해야 되고 18번이 뭐지? 단어하고 시험인가? 아 단어 했어? 18의 단어? 오 역시 오 지금 뭐 안 시켜도 알아서 잘하네. 너 새로운 챕터로 넘어갔어 이제. 지금까지 인칭 대명사였고 이제부터는 다른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